야. 오늘은 다들 바빠요, 우리 가족들이. 그리고 얘가 혼자서 집에 있는 걸 좀 상당히 좀 힘들어하기 때문에 어떨까 망설이다가 오늘은 용기를 내서 최초로 모카가 국회에 출근하는 함께 국회에 가기로 했습니다. 와. 아, 국회 개입장이 되는 거예요, 원래? 규정은 없어요. 네. 규정은 없고요. 그래서 사무처에 말씀을 드렸고 네. 제한된 범위 내에서 네. 안전과 청결 유지한다는 조건 하에서 네. 네. 아, 인턴이 새로 왔습니다. 자, 여기가 야, 시사프로에서 많이 본 사무실이에요. 네. 저기에 푸들이 있을 줄이야. 오. 자유. 탐색 들어갔어요. 예, 일단은 자 모카야, 네 침대를 어디다 둘까? 아, 저거도 갖고 오셨어요? 나 썰어 할까봐. 어디 꼬리한다고 봐요. 이리 와봐. 여기 둘까 여기 여기? 이 괜찮아? 네, 잘 따른다. 모카야, 일로 와. 여기다 쉬봐. 응? 여기다 쉬해. 그렇지? 직원들이 네. 놀라고 있어요 지금. 표정이 직원들 표정이 강아지를 보고 놀란 게 아니라 강아지를 대하는 우리 표창원 의원님의 표정과 그렇죠. 라이트와 네. 다정함에 놀라는 것 같아요. 자, 마음껏 놀아 이제 편하게. 어, 모카가 안 떨어져요 한시도. 껌딱지가 됐네요. 혁보, 우리 회의 예. 하지? 응. 어, 말투 봐. 너무 달라요, 진짜. 우리 직원분들한테는 완전 달라. 네. 말이 너무 짧잖아요. 하지, 네. 회의 하지. 왜, 모카야. 어머. 안 끼는 거 봐요, 어떡해. 모카도 너무 좋아한다. 네.